love for night to the sun. We love for night to get sun. We love for night for good fun. We love for night to get lucky. Like the legend of the phoenix. Yeah. Where's the beginning? Oh, oh, the gift that is spinning. Hey, hey, the first and the beginning. Oh, oh. We come too far to give up who we are. So let's raise the bar. And I come to the star. Say, we love for night to the sun. We love for night to get sun. We love for night for good fun. We love for night to get lucky. We love for night to the sun. We love for night to get sun. We love for night for good fun. We love for night to get lucky. Woo! 아, 여기서 나오고 있네. 좀 아이고. 나오고 있었어. 예. Yeah. 네. 네, K-POP 스타와 전 세계의 팬을 이어주는 단 하나의 온라인 팬미팅 미드앤그릿. 저희 스피커가 미드앤그릿에 놀러왔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려볼까요?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스피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네요. 오프닝으로 저희가 갤럭키를 들려드렸어요. 어땠어요? 저희 진짜 처음으로 그 뭐 MR 없이 약간 생목으로, 그죠?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나이스, 나이스. 제가 중간에 길을 헤맨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넓은 장소에서 그리고 또 이제 또 여러분들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좀 더 떨리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재밌게 시간 보내도록 합시다, 여러분. 네, 저희가 이번 활동 전에 공백 기간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해외 팬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말씀하시는 시연 언니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요? 뭐 저는 인스타에 제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다들 제가 뭐하고 사시는지 아실 거예요. 우리 지연 양은 더 이뻐졌는데 예?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지냈길래 그렇게 이뻐졌어요? 저 그냥 뭐 운동하고 멋있다. 즐겁게 먹고 그랬습니다. 지원 양이 되게 날씬했는데도 더 날씬해졌어요. 진짜 열심히 이번에 몸 관리를 해가지고 리즈 보이시죠? 진짜 내가 본 중에 제일 예뻐. 추석 때 많이 먹었어요. 저도요. 플러스 2kg가 되었더라고요. 저도요. 예, 다시 돌아왔어요. 옛날 활동할 때처럼. 아닙니다. 여전히 예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보아 언니는 어떻게 저요? 지내셨나요? 뭐 알지 않아요? 저만 알아요. 그렇죠? 팬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집에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이 저의 네 쉼터이자 놀이터이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A라고? 너나 봤니? 근데 진짜 집에만 있었어요. 집순이에요, 인정, 완전히. 인정. 응. 나래하고 저는 완전 집순이여가지고 집에 꼭 박혀가지고 맨날 TV 보고 막 그랬어요. 보영 양은? 저도요. 저 여행 다니는 거 외에 뭐 집에 있고. 그랬어요. 그러셨구나. 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시죠? 나래한번 들어보고 박나래 씨 어떻게 지내셨죠? 저도 사실 근데 이럴 때 말씀드릴 게 없는 게 저도 집에만 거의 있어서 요즘 애니메이션 새로운 것도 많이 보고 좀 좋아. 공략했어요. 네, 저희가 공백기가 조금 길었죠. 근데 네. 공백기가 길었던 만큼 이번 컴백이 더 빛나는 게 아닐까, 길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랜만에 찾아온 만큼 오늘 이 한 시간 여러분들과 아주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코너가 되길 바라고요. 그 첫 코너가 뭔지 시연 언니가 좀 알려주실까요? 네, 첫 코너는 바로 팬분들의 부탁을 들어드리는 시간이에요. 바로 스피커한테 부탁해! 부탁해! 사전에 SNS를 통해서 팬분들이 스피커가 들어줬으면 하는 부탁을 보내주셨는데요. 제작진분들이 그중 몇 가지를 뽑아주셨다고 합니다. 제일 가까이 앉은 궁금하다. 지원 언니가 하나씩 소개를 해주세요. 되게 궁금한데 무슨 부탁일지. 밑에서부터. 알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아니야. 그러면 맨 위에부터. 왜? 뛸게요. 뚜든. 데뷔 때부터 언니들한테 존댓말 쓰던데 예자타임으로 왜 친하는 누구야? 나와. 이거는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만 안 좋은 거잖아.
보아야 왜 그렇게 흥분해? 그럴 때도 있는 거지. 가만히 있어. 너 내 성격 알고 하고 하는 거지? 두렵지 않지? 뭐라고? 야? 언니. 어, 시영아 오늘 향수 냄새 너무 좋다. 아 나도 언니 입고 싶다. 어 되게 어 남자 친구였다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 냄새. 와 언니. 보영 언니 아, 말씀 한번 하세요. 언니 머리 색깔. 아 말 시키지 마. 들었어? 말 시키지 마. 말 시키지 마.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재미 없었어. 앞으로 말 안 시킬게요 언니. 잘 지낼게요. 막내들이 그럼 어떡해. 막내 두 명 똑바로 해. 도영 언니한테 똑바로 하란 말이야. 난 여기까지. 왜 아, 평소에 이 말을 못하고 살았을까? 내가 왜? 나 뭐 치고 싶은데 칠 게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 첫째여서. 근데 야자 타임이 원래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 나 존댓말을 했네. 후안이 약간 두려운데 지금. 아니 존댓말로도 뭐 충분히. 아 그래 존댓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원 언니 까불지 마세요. 막내 재현 언니 이거나 까세요 이제. 어 미안. 그럼 바로 까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야자 타임 끝. 두 번째가 아. 에, 까보겠습니다. 짠. 뭐죠? 남자친구가 친구들과 술 마신다고 할 때마다 연락이 두절. 어. 그럴 때마다 답답해 죽겠어요. 만약 언니들이랑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헤어지세요. 그러게. 아유 나빴네. 싫다. 이거는 뭐가 없네. 그러니까 연락 두절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 모든 어떤 이유든 간에 진짜 심각한 뭐 가정사가 있거나 진짜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야 연락 두절은 뭐 맞아야지. 근데 이거는 솔직히 좋게 얘기해드리고 싶어도 그게 더 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이거 두절 자체는 좀 그러니까. 그냥 조금씩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됐어. 분명히 뭐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뭐 지연이 감정이 패스니까 시연 언니가 남자친구 역할 한번 해서 상황극 한번 가볼까요? 어, 나이스 멋있다. 전화를 받은 건가요? 여보세요? 갑자기 안 전화가 된 거지 안 되다가 한 번 딱 된 거지. 아니 다음 날? 어디야? 아니 친구들이랑 있다가 재미없게 있었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재미없게 있었어. 친구들이 가자고 해가지고. 재미가 없는데 왜 전화를 안 받아? 어? 아 재미가 없는데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재미가 없으니까 전화를 못 받았지 내가. 옆에 헤어져 헤어져. 아, 네? 헤어지자. 헤어지자고요? 네? 아, 지금 왜, 너 술 마셨지? 아, 왜 극단적이에요? 취했지만 술이 아직 안 깼어. 남자친구. 네, 아 진짜 이런 상황 생각만 해도 진짜 좀 네, 생각만 해도 진짜 별론 것 같아요. 맞아. 나도 그거... 남자가 한 번도 나한테 이래 본 적이 없어서. 멋있다. 이거 멋있다. 당당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헤어지세요. 오~, 오. 맞아.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좋은 남자일 퍼센트? 어, 0%. 열 받으니까 다음 거 빨리 뜯어 볼까요? 음방 많이 하다 보면 대기실을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스피커가 요즘 아, 눈에 들어오는 남자 아이돌 있나요? 솔직하게 말해 줘요. 흐흐. 저희가 솔직히 그게 너, 남자 아이돌 친구들이 굉장히 어린 친구들인데 범죄예요. 범죄. 범죄 같은 느낌이에요. 저희 지금 맨날 이렇게 여자 아이돌도 그렇고 남자 아이돌뿐만 아니라 저희 막 가면은 너무 예뻐요. 예쁘고 잘생기고 다 예쁘고 다 잘생겨가지고 진짜 엄마 아빠 미소로 막 바라보는 거예요. 나 그 노래. 네. 쭈쭈쭈쭈. 아 그래요? 막 눈에 들어온다는 게 막 어 이게 아니라 다들 약간 엄마 미소로 아이고 귀여워. 되게 예쁘다. 그거 타면서 아유 잘한다. 어쩜 저렇게. NCT 분들. 네. 응. NCT 드림? 진짜 맞나? 어려서. 너무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로 아. 들었는데 너무 귀여우셔. 언니 막내 동생보다 어리죠? 제 동생이 2000년생인데 그 친구보다 어려서 아우. 공이 딸가 아, 02년생이네. 딸이야. 아니 저는 그리고 요즘에 너무 라붐도 너무 예쁘고 막 그래. 저 그 노래도 좋아요. 그 IOI 분들. What a man, what a man, what a man, what a man, what a man. 이거 또 남자 아이돌 얘기하라 했더니 또 여자로 갔어. 아니 근데 뭐 아들 멋있지 뭐. 네. 맞아. 맞아요. 그럼 세 번, 네 번째 볼게요. 넵. 내가 다른 멤버들보다 뿅뿅뿅은? 뭐뭐뭐는 제일 낫다 하는 게 있다면 자신감 충만. 있나요 뭐, 지원 씨는? 저요? 잘 모르겠어요. 뭐가 나을까요? 지원 씨는 친화력. 친화력. 아 친화력.
아 다섯 명 중에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팀에서는 진짜 제일. 예, 그래도 그냥 말도 그냥 뭐 그냥 그래도 그 순간에는 잘해요. 예, 그 순간에는 잘해요. 이모님이 안에 계시니까 언제나. 예, 돌아서면 아시죠? 다시 모르는 사이가 되긴 하는데 그 순간에는 진짜 누구보다도 맞아. 좋은 맞아. 거예요, 아주. 아 그런. 나도 그런 부분은 좀 부러워요. 맞죠. 나도 좀 그렇게 잘 하고 싶은데. 근데 보 언니도 있어요 친화력이.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모님 느낌은 아닌데 그 있어 약간 아니, 깊게까지 안 가는 거지 친화력이 있어. 아니 뭐 그러면 됐지 뭐. 동창 그래. 느낌. 맞아요. 그럼 됐네. 동창 느낌 있잖아요. 동창 감사합니다. 그런 거. 또 뭐 있을까? 시연이나 나래나. 시연이 나는 없어요? 체력. 체력? 아 요새 당신 보면 체력 저지르시는데요? 아니 근데 정말 다른 사람이었으면 아 근데 그 에너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에너지가 달라. 만약에 이거를 되게 힘들어하고 뭐 그랬을 텐데 나는 그게 그걸 이겨내. 아, 그런 거 같아요. 맞아. 있어 아는 거. 시현 언니는 아침에 기분 업되는 것 있어. 그러니까 아침에 맞아, 기분이 맞아. 정말 신기해. 좋아요. 약간 되게 아침 되게 기분이 좋아요. 아침에 기분 좋은 사람이 좋은 거랬어요. 맞아. 근데 반면에 나래는 아침에 기분이 심하게 다운돼요. 아침에 내가 얘랑 별 말을 안 섞어요. 아, 저 자야 되는 아침 잠이 많아서 스케줄 있는 아침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별로 아직 잠이 안 깨 있어요. 맞아요. 보영이는? 뭐가 과묵함? 이게 다 나은 건지 모르겠지만 제일 낫다요. 나은 거야. 제일 낫다요. 아 말이 많은 것도 안 좋은 거란 얘기죠 지금. 은근 디스한 거예요 지금. 언니들 말 좀 그만하라고. 과묵함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 그러네요. 무섭다. 예 우리 보영이는 말을 안 해야 될 때도 있죠. 맞아요. 그게 노래죠 진짜. 뭐. 네? 노래. 그치, 노래지. 노래지. 말해 뭐해. 나래 언니는 뭐예요? 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언니. 아, 나. 엉뚱함. 엉뚱함이 제일 낫네요. 아, 아니야, 보영아, 나 안 했구나. 했잖아. 그거 난 시현 언니 얘기해줘. 아, 하세요, 그럼 빨리. 나 보영이가 말해줬어, 자는 뭐? 거. 아, 제가 잠을 좀 잘 지금, 자요. 아, 나 빼고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야, 다섯 번째 뜯어. 뭐예요? 지금까지 곡들 중 한 곡을 골라서 서로의 파트를 바꿔서 불러주세요. 대박이다. 이거 가사를 알까? 우리 뭐 노래 할까요? 중이잖아. 우리 할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뭐 하지 말까요? 뭐 할까? 한번 받아볼게요. 투나잇? 그래요. 아 투나잇. 투나잇. 래퍼 나래. 저 랩의 야망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그럼 투나잇으로. 아 그걸 주시는구나. 아 그 불 파트. 완전 랜덤인 거야? 대박. 여기 파트가 있어요. 자기 거 뽑으면 자기 거 하면 돼요. 보영 언니 제일 먼저 뽑게 돼요. 언니 아, 먼저 뽑으세요. 내가 뽑아야 되는데. 자, 한 번에 뜯을까요? 아, 아니 아니야. 보영이 먼저. 아니, 열어봅시다. 아, 랩이다. 와우! 와, 오라이스. 아, 잘하겠네. 보영이 랩. 아, 여기 가사가 써 있. 야, 나이스네. 자, 다 보아 언니. 아, 난 랩하고 싶었는데 목이 아파 가지고. 랩 지금 인기 순위 최고. 어떡하지? 보아 언니 어딘가요? 제 파트예요. 나는 파트 내가 나가고 싶어. 시현 언니는? 자, 니네는 이제 거의 우아 파트다. 큰일 났다. 전 자연스럽게 남는 부분 하겠네. 안 돼. 내가 나랑 바꿔야겠다. 싫어요. 나 지원이. 아, 그래? 응. 뭐 어때? 그래도 바꿔서 내가 하는 거니까. 너 그럼 보영인가 보다. 나 보영이다. 헐. 싫은데. 아. 그럼 저희 여기서 그럼 노래 한번 불러 볼까요? 아, 기억이 날란가 몰라. 1절 정도. 똑같아 쌉이랑 똑같아? 그냥 너는 곧 이승을 아 나 기분이 좋았는데 이승과 전으로 왔다 갔다 할걸? 아침이라 기분이 좋았는데 나래 투나잇은 하나 그거잖아요 그죠? 아예 낮은 거 시작해서 내가 옥탑을 뛰는 거지. 네 자 그럼 음악 자, 주세요. 나래 파트부터 Tonight 그토록 기다렸던 우리만의 시간 oh yeah tonight is the night 꿈처럼 너와 내가 하나 되는 이 밤 온같이 아는 세상에 답답했지 등 뒤로 느끼는 시선이 차가웠지 그래 난 안 돼 못해 포기할 때 I'm
아 뭔가 예, 색다르다. 어, 진짜. 어, 뭔가 색다르다. 앞으로 이렇게 할까요? 도영이가 랩하고. 전 그 파트는 좋은데 저는 반대예요. 제 파트가 너무 힘드네요. 아니 왜 되게 괜찮았어. 듣기 되게 괜찮았어. 다들. 아니 근데 처음에 본 거잖아요. 처음에 봤어 진짜. 아예. 다들 처음에 봤어. 너무 잘하는데요? 다들 그냥 자기 파트 노래 부르는 것 같아요. 전 제 파트랑 같은 부분이어서. 아 맞아. 아 저도 가사만 좀 달라가지고. 아 그러면 예. 아, 재밌다. 이렇게 다 봤는데요. 이 외에도 진짜 많은 것들을 보내주셨는데 예. 그 이렇게 많이 참여해주신 분들 다 모두 다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생방송 미덴 그릿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런저런 코러들 있으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같이 함께해주세요. 함께해주세요. 네 미덴 그릿 나왔는데 이번 활동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어 지금 아 저희 앞에 네 이렇게. 앨범들이 요 앞에도 있나? 이게 저희 네. 앨범이에요. 보이시나요? 아, 이게 저희가 이번에 디지털 싱글로 나와가지고 CD를 구매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구매하고 싶어도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이 CD, 이 CD. 좀 안에를 보여드릴까요? 자, 처음 여시면 이 사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 다섯 명이 누워 있는. 일단, 어 예뻐. 어 나이스. 여기 보이실랑가 모르겠는데 여기 보아 언니의 이 타투 너무 새굿이에요. 아, 아 뭐래요? 어, 새굿이.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막내 보영 언니 너무 분위기 있죠. 아, 막내 보영 언니 너무 분위기 있어요. 네, 예뻐 예뻐. 보영이가 점점 분위기가 성숙해지는 것 같아. 너무 예뻐. 어. 다음에 우리 지원 언니 이렇게 클로즈업 이렇게 들어가도 구력 없을 수 있다고요?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진짜 오 다음이 대박이에요. 저거든요. 저거든요. 아련아련하죠. 어 왜 왜 클로즈 빼세요. 아련아련합니다. 자 끝까지 할까요? 자 마지막 우리 언니 뭐 장사로 남은 사람 같아. 시연 언니 너무 예쁘죠? 아 분위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슝 색감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어 이거 네. 다음에는 구매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볼게요 여러분. 그니까 네 앨범 이렇게 예쁘게 잘 나왔는데요. 살짝 저희 타이틀 앨범 잠깐 소개해드리자면은 R&B풍의 펑키한 사운드의 아주 신나는 곡이고요. 저희 리더 보아 언니가 작사를 해주셨어요. 다들 외우셨죠? 네. 언니 마음속에 내재된 욕망을 가사로 모두 푸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이번 지금까지 저희 시크릿타임 활동곡 안에서의 시크릿타임을 알아봤다면 지금부터는 저희 멤버들의 일상에서 이제 각자 벗어나 힐링이 되는 일상의 힐링타임을 알아볼 텐데요. 일명 이 순간만큼은 나만의 시크릿타임이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멤버들이 어 나의 시크릿타임 힐링타임은 이런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힐링타임이죠? 얘기하고 싶다 진짜 이런 거. 나는 솔직히 저는 솔직히 집에 있는 게 진짜 힐링이에요. 아니 진짜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집에 들어가면 왜 그런 말 막 입 밖에 나도 모르게 아 집이 최고네. 집이 최고야. 내 침대가 짱이고. 약간 이렇게 진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 밖에 나가면 고생한다니까 돈 써. 고생해. 덥고 힘들고 다리 아프고 땀나고. 근데 집에 있어봐. 더우면 뭐 물 마셔. 과일 먹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아 근데 집에 있는 게 진짜 제일 최고인 것 같아. 최고. 나는 그게 제일 힐링인 것 같아. 나도 나는 비슷하니까 좀 다른. 저, 에, 아, 에, 저, 저는 어. 괜찮으세요? 아, 아 죄송해요. 시간도 없. 잠깐 제 책이가 나오려 그래서. 아 저는 좀 나이가 좀 더 들면서 왠지 모르겠는데 약간 자연을 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엮인 게 서울에서 노는 것보다 그냥 좀 공기 좋고 막 하늘 맑고 나무 많고 이런 데 가면 되게 마음이 편안하고 그냥 누워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더라고요. 하 시연 언니. 저는 드라마. 아~ 드라마에 감정이입을 해서 거기 주인공처럼 맞아. 이렇게 빠져 있으면 되게 스트레스가 다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또 하나 시작했어요. 이번에 남자친구 달혜연님 아이유님이 나오시는 그거 재밌어요. 네. 어 제가
월요일 날만 봐야 될 게 한 세 개가 있어요. 스케줄이 너무 바빠요. 아, 바빠요. 저 월요일인 줄 알았어요. 월화에 저한테 좀 연락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바빠. 아우, 빼곡하네요. 저는 여행 가서 뭐 석양 질 때 이렇게 수영장에서 음악 듣는 게 제일 좋아요. 뭔가 진짜 운치가 있어, 그지? 맞아. 진짜 운치가 있어. 응. 말 걸지 마. 하여튼 오늘부로 각자의 시크릿 타임을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 서로의 시크릿 타임을 방해하지 않는 걸로. 아, 네, 언니.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니. 네, 그럼 저희 시청분이신 많은 해외 팬분들을 위해서 이제 앨범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안무도 살짝 짚고 넘어가지 나이스. 않을까. 오, 나이스. 저희 안무 담당, 소개 담당이신 양지연님께서. 어디? 어디 하지? 아, 그럴게요. 아, 근데 초능력으로 맞춰야 돼. 얘가 뭘 할지. 아바타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지원 양이 시범을 보여주실 거예요. 저희 포인트 안무로는 먼저 손가락 춤이 있죠. 원래 입에다 시크릿을 하는데 귀에다 시크릿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저희가 살짝 노래를 어디죠? 거기가? We're a secret. 거기만 부르면 거긴가요? 내 컨트롤. 날 갈까요?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내 컨트롤할 수 없어. We are a secret. We are a secret. 타임! 여성여성하다. 이게 팬분들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이게 저희도 몰랐는데 비상구 춤이 도대체 뭘까 했는데 이 비상구 초록색 있잖아요. 아, 도망갈 때? 네, 이 모양 아~ 같다고. 이게 너무 기발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진 시범 감사드립니다. 예쁘다. 자, 이제 포인트 안무까지 봤죠, 우리?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영상을 저희가 하나 보고 갈게요. 네. 영상 주세요. 주세요. 지금 여러분은 글로벌 팬미팅 미넨그릿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랑? 스피카랑. 우리랑. M-Wave Meet and Greet. 지금 여러분은 글로벌 팬미팅 미넨그릿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랑? 스피카랑! 우리랑! M-Wave Meet and Greet. 네, 여러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스피커와 함께 재밌게 놀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어, 좋다. 게임을 할 거예요. 오늘 준비한 게임은요, 제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럼 제 제시어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면 멤버들이 맞추는 게임입니다. 바로 스피커의 시크릿한 스케치북입니다. 오호. 시원 언니가 살짝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잠시만요. 어디 갔죠? 네, 유일 선배님. 네, 유일 선배님의 유스케를 뛰어넘는 스시스케. 무슨 말인가요? 스시스케. 스시스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나래가 또 한 그림 하잖아요. 맞아. 네. 제가 또 한 그림을 하죠. 주어진 제시어를 나래가 그림으로 그려주면 저희가 맞추는 그런 게임입니다. 네, 이번 게임은 팀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제 MC의 권한으로 제 왼팔 팀, 오른팔 팀으로 나누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건의사항이 있어요. 왜요? 왼팔, 오른팔은 안 되겠어요. 아, 왜요? 괜찮은데. 그러면 제 왼쪽 분들 팀, 오른쪽 분들 팀으로 나눌 텐데요. 지금 잠깐 짧은 시간 동안 구호를 만들어주시면은 제가 그림을 그렸을 때 그 구호를 무조건 외치셔야 제가 기회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 게임 중요해요. 이기신 분들께는 나리라리라 주옥발? 또 시원 언니가 아주 좋아하는 주옥발. 아니, 시원 언니가 아주 우리 멤버들이 아침 족발 진짜 좋아해요. 네, 아침 족발이 기다리고 있고요. 진 팀도 긴장하셔야 돼요. 여기 되게 맛있어 보이는 젤리가 있지만 이게 해리포터 젤리라고. 뭔지 아시죠? 아, 굉장한 맛들이 있어요. 살짝 소개해드릴게요. 토맛, 이스토맛, 썩은 양말 맛, 코다지 맛. 이거 방구 냄새 맛, 이거 뭐예요? 누가 먹어봤나요? 썩은 계란 맛까지. 맛있는 맛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게임 아주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뭐가 걸릴지 모르는구나. 자, 그럼 팀을 구호를 한번 짧게 짧게 한번 소개해볼까요? 야! 야요? 한번 하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아, 뭐하지? 저희 먼저요? 셋 한 번이가. 하나, 둘, 셋! 드림 빌 파이팅! 뭐라고요? 다시 한번 안 해도 돼. 어렵다. 둘, 셋, 하나, 둘, 셋 해주면은
하나, 둘, 셋! 트윈비 파이팅! 트윈비 파이팅! 네. 자, 여기 속닥속닥 정하셨나요? 네. 제가 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반말! 해보니까 이 템은 무조건 시영 언니처럼 해야 돼요. 아, 진짜 무서웠어, 금방. 오케이,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네, 요렇게 해주시면 되고, 제가 자리를 잠깐 이동해서. 조심.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뭐? 이거 그럼 먼저 맞추는 거예요? 먼저 구호를 외치시면 제가 기회를 드릴 거예요. 아, 구호를 외쳐야 돼요? 트윈 파이팅! 이렇게 외쳐야 네. 돼요? 아, 그럼 박나래라고 할 거예요. 아, 줄여도 돼요. 트윈빛! 이렇게. 아, 트윈빛! 그죠. 트윈빛, 박나래! 해주시면. 아, 야로 할 거예요. 야! 어찌나 교양스러우신지. 눈치 있지? 네. 자, 그럼. 아. 와! 너무 어렵다! 아, 진짜? 이거 진짜 너무 어렵다. 그림인 거죠? 맞추는 거야? 제 여기 저 스크린을 보시면 제 그림이 보일 거예요. 맞추시면 돼요. 몇 글자인지는 안 가르쳐 주나요? 뭐에 관한 건지도 몰라요? 그냥? 사람이에요. 박나래! 박나래! 박나래. 저요? 땡! 트윈비! 네! 양지원. 땡! 박나래! 김보영. 맞네. 맞췄어. 그림. 와. 족발에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거 몇 개 맞춰야 되는 거야? 너 그리고 싶었지. 네. 야, 저게 김보영이라고? 뭐야? 디스 이렇게 하네. 바야바 아니야, 바야바? 아까 나래 언니가 화가 많이 났네, 보영아. 똑같은데. 자. 그러니까 몇 개 맞추는 거예요? 문제 몇 개예요? 그림 욕심. 알려주실 거예요. 다음 문제 드릴게요. 갑시다. 이것도 어렵다. 자, 일단 힌트 안 드릴래. 너무 잘 맞추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맞춰보세요. 트윈비! 네? 잡채! 오! 맞았어요! 대박! 말이 돼? 이게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쓰니? 족발 먹고 싶지? 아니, 좀만 기다려. 말이 돼? 현재 스코어 1대1. 와, 자, 천재다. 텔레파시다, 텔레파시. 이것도 진짜 어렵다. 이거 아, 쟤 말하는 게 안돼 맞을래? 아, 어렵다, 왜 이렇게 어려워. 야, 그냥 해. 진짜 그래요. 어려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박나래! 네. 별자리? 박나래! 네. 참여자리. 아, 틀렸습니다. 박나래! 스피커. 자, 이제 여기 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넘어가세요. 더 그려 일단. 트윈빛. 우리 차례다. 아, 트윈빛. 네. 머큐리. 와! 오! 자, 현재 스코어 2대 1. 아, 빨리 당겨. 우리가 문제 못 맞추면 이거 잘할 수 있어. 이거 잘 봐야 돼요. 아, 안 보여. 안 보여요? 아니, 눈이 나 같은데? 뭐야? 잘 그린다. 트윈! 네, 트윈! 아니에요. 알 수 없다, 지금. 트윈비! 네? 이거, 삑삑 이거. 뭐예요, 그게? 그냥 여기 얘기해도 되나? 네. 삑사리. 아니에요. 김보영의 삑사리. 아니에요, 남잔데, 얘. 힌트 주자면 남자예요. 아, 박나래! 자, 기회는 저쪽에 갑니다. 박나래 팀. 이름이에요? 생각나시는 거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정찬영. 아이고. 아, 트윈비. 네, 트윈비. 아, 갑자기 또 생각 안 나. 케빈! 틀렸어요. 맥컬리 커튼. 저 박나래. 나홀로 집에. 아, 알았습니다. 야, 질문을 해줘야지. 나래 이름 생각이 안 났다. 그리기 전에 너무 다 잘 맞았어. 나홀로, 이거 나홀로 집에 맞죠? 자, 지금 현재 다음 문제까지 마지막 문제 맞추시는 분이 이기십니다. 틀리면 다음 기회로 넘어가니까 잘 맞춰주시고요. 이거는 방금 뭐 보인 것 같아요. 다음 거 해야 되지 않을까? 나도 뭐 봤어요. 네. 봤어요? 아니, 네가 가서 보고 와. 카메라에 보였어.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이거 나 모르겠어. 아, 저 그림 나도 그리고 싶다. 왜 이게? 박나래! 네? 저게 뭐지? 저 무슨 캐릭터 같다. 나래!
네. 박나래. 번호. 아, 아닙니다. 박나래 수달. 자, 다음 기회는 트윈비. 네. 수달. 틀렸습니다. 이게 맞나 모르겠네. 야, 너 수달 그리고 있는 박나래. 트윈비. 물개. 박나래. 자, 두 분 가위바위보 하세요. 우리 동시에 들었어. 어? 자, 하나 둘 셋 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박나래. 뭔 말이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세요. 가위바위보. 에라이. 맞았어요. 물개. 아니야, 지금 2대 2에서 얘가 이겼어. 이겼어요. 아, 이겼어요. 갑시다. 박나래 팀 세요? 예, 끝났습니다. 아, 열받아. 나들이 안 먹어도 된다. 아, 죽이지 않아. 자, 이렇게 게임 진행해봤는데요. 역시 팀명이 중요한 것 같아요. 팀명을 잘 지은 박나래 팀이 승리하셨고요. 네. 제가 이제 말도 안 돼. 끝날 때까지 족발을 마음껏 드시면 돼요. 아, 네. 아, 진짜 끝날 때까지? 네, 계속 드시면 돼요. 떡이다. 아, 진짜? 네. 드시겠습니다. 살이나 쪄라. 아니, 뭐. 자, 이제 이렇게 넘으면 안 되죠. 아까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젤리? 나는 개인적으로 그 방구 냄새만 너무 궁금해. 그럼 너도 한번 먹어봐. 맛있는, 나 맛있는 것도 있어. 자, 두 분이서 하나씩 골라주시면 돼요. 요거를 아, 무서워. 괜찮아요. 죽지는 않을 거예요. 먹을래? 제일 예쁘게 생긴 걸로. 핑크. 아, 얘가, 아 그래, 얘가 핑크를 골랐으면 난 딴 걸 해야 되겠다. 우리 이제 맛있게 먹어. 아, 근데 그래. 진짜 다 뭔가 냄새나게 생겼어. 그냥 여기 하나 드리고 싶다. 아, 진짜요? 응. 와, 짱이다. 나는 특이하게 생긴 거. 하나밖에 네? 없다. 먹고 같이 먹어요? 이거 나눠드려도 돼요? 한 어? 우리랑 같이 여행하실 분. 아, 이거 같이 먹자고? 고양이가 떨어졌다. 다시 골라, 고양이. 먹고 아, 나 겁나서 못 먹겠어. 맛 표현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거 설마 이상한 거겠어? 넣었어, 입에? 아니야. 새 거, 하나. 새 거 무슨 맛인지 얘기해주세요. 딴 거 골라, 딴 거. 언니, 아, 둘이 같이 먹자. 같이 먹어? 응. 하나, 둘, 트윈빔 먹어보세요. 씹을 거야, 빨아먹을 거야? 씹어야 되겠지? 씹을래요. 안 돼, 씹고 맛을 표현해드려야지. 맛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 하나, 둘, 셋! 은미야. 언니 뭐야? 됐다. 무슨 맛인지는 알겠어요? 무슨 맛이에요? 몰라. 이거 이상. 아니 색깔이. 이거네 코딱지. 내 코딱지 맛 봐본 적 있어요? 뭔지 코딱지 먹어서 어떻게 아시죠? 아기 때 이거 먹어 알았어요. 녹색깔이요. 아 진짜요? 아기 때 먹어보자. 나 자꾸 나 이상한 거에다 걸리게 하지 마. 족발팀 맛있나요? 너무 맛있어. 너무 상반되는. 던진다. 족발 CF 한번 받을 수 있어? 맛있다.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맛있는 것만 먹고 하기 아 나가주게. 자 소리로 말. 맛있는 걸 수도 있어. 야 일로 와야지. 먹어봐. 아니야 맛있을 수도 있어. 저희끼리만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하기 그러니까 빨리 먹어봐. 박나래 씨도 하나 보여주세요. 뭐 하나 보여주세요. 족발 같이 나눠 먹어요. 줄게요. 아니 셋이요. 맛있어 진짜. 그럴까? 족발 먹을까? 나 젤리 먹어볼까? 이상한 거야? 맛있는 거 봐봐. 쟤는 이상한 거 걸렸고. 맛있어. 근데 괜찮은데? 이거 뭐지? 아, 맛있지? 야! 방구 냄새만 먹었다 야! 이게 맛있어. 이상한데? 진짜요? 아, 족발 먹었어? 후회다 나한테. 족발 껍데기 왜 있지? 아니 여러분 족발 먹고 싶지 않아요? 이상한데? 먹고 싶어요. 되게 맛있는데. 뭐 애교라도 보여주세요. 노래든지. 맛있지? 샤샤샤. 너 나랑 똑같은 거 먹은 거야. 죄송합니다. 샤샤샤. 아 이거 하나 드릴게요. 아 진짜요? 어느 부위 드릴까요? 저요? 다리도 있고 뼈도 있고 고기 부분도 있어요. 고기요. 아, 고기는 오케이. 네. 이 정도는 줘야죠. 재밌다. 요거 요거 주세요. 해고기? 이 정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건 벌칙 같은데요, 약간? 감사합니다. 예슬. 왜 주는 거야, 얘는? 맛있어요. 하하하 했어요. 아. 보영이 이거 먹고 싶을 텐데. 보영이가 지금 족발 킬러인데. 애교. 보영이 애교. 아, 안 먹어도 돼요. 야, 너 말 걸지 마. 빼다 줘. 아, 더워. 보영이 껍질 좋아져. 고기 하나 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아, 이거 벌칙인데? 아무 조건 없이? 아 드릴게요. 조건 없이. 오. 네, 뭐 이런 거죠.
보아 언니도? 아, 전 괜찮아요. 아, 그런가요? 예. 인기가 왜 없지 이렇게? 인거 쌈장이랑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 근데 진짜 맛있어요. 난 더워. 그치? 이제 이 팀은 이거 껍데기 다 어디 갔어? 이거 다 이렇게 느들느들한 거밖에 없어. 손으로 막 이래서 줘. 아, 간 맞으라고? 이 팀은 그럼 마음껏 자유롭게 드시고요. 아니, 이거 드세요. 이거 맛있는 분 다음 코드로 넣어놔까 봐요, 여러분. 자, 저희 이제는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재밌게 놀았으니까요. 이제 세계 곳곳에서 저희 앨범을 많이 사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응원의 메시지를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아, 정말 많은 나라에서 메시지를 보내주셨다고 하는데요. 빨리 읽어. 많은 곳에서 지금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한 분 다는 못 읽어드려도 한 분씩 한 분씩 읽어드릴게요. 어떤 걸로 누르지? 제 맘대로 눌러요? 네. 읽어. 이엘님. 캐나다에서. 저 스피커 너무 보고 싶었고 더 좋은 음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피커 최고입니다. 성공하는 게 소원이에요. 라고. 오, 저희의 성공이 소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어 눌러주시고. 네. 랜덤 눌러주시고. 네. 이제 이쪽 팀에서 한번 볼까요? 저희는 부하 사진 있는 거 볼까요? 랜덤 눌렀나요? 겨드랑이를 자랑하고 있는 사진. 저요? 안녕하세요. 리치 록시님. 안녕하세요. 이거 누르면. 성함이 어렵네요. 리치 록시? 네. 스피커 안녕하세요. 스피커 안녕하세요. K-POP의 보컬 퀸. 제가 다시 컴백했어요. K-POP 보컬 퀸이래요. 시간에 축하합니다. 스피커 아, 타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모두의 컴백 너무 오래 기다려왔는데 하지만 그건 너무 가치가 있었고 스피커는 매우 재능 있고 아름다운 여자들이에요. 모두 오! 최고의 화이팅! 스피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누르시고 자 이제 보원이 팀에서 하나 더 볼까요? 한 명 더요? 다음 페이지죠? 네. 네. 예, 좋아하는 사진. 진짜 멍멍이, 많으시다. 멍멍이. 멍멍이 사진 하나 볼까요? 네. 제 팬. 레몬 트로츠키. 레몬. 일본 분이고. 스피커 사랑 영원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민어 눌러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이쪽 팀에서 하나 볼까요? 다음 페이지죠? 와, 입술. 짱짱맞아. 한 페이지에서 하나씩요? 천업 스피커 홍콩에서 보내주셨어요. 스피커 홍콩 국제 팬사이트 천업 스피커 운영자 대박. 아 팬이야 남겨준 메시지입니다. 네. 알아요 알아요. 이번 시크릿 타임 음악 방송 이미 끝났지만 제가 아직도 매일 듣고 있어요. 정말 기다린 만큼 너무너무 좋은 곡이고요. 너무 신나는 곡이라 들을 때마다 힘이 나요. 그리고 이번 활동 중간중간에 나온 커버곡 영상들도 너무 잘 봤어요. 오, 감사합니다. 그 중에 특히 스피커가 불러준 2011년 8월 추억의 명곡 베스트 5 제일 좋고요. 아, 감사합니다. 완전 소름. 스피커 다섯 명의 환상적인 화음이 역시 짱이시죠? 되게 기네요. 앞으로도 커버곡 많이 불러주시겠네요. 짜증냈어. 스피커가 노래하는 게 저에게는 항상 지친 생활의 위로가 돼주고 힘이 돼줄 거니까요. 와, 되게 한국말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스피커 응원합니다. 스피커 화이팅!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쪽 팀에서 하나 볼까요? 너님 뽑으실래요? 저 어떤 거? 이거 꼬부기. 꼬부기. 유나이티드. 아, 테사? 테사님? 음악 스피커. 차례대로. 에너지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대요. 아, 네? 에너지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대요. 감사합니다. 사랑과 성공을 저희한테 감사합니다. 저희 노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뭐 오잉. 여기도 컨택해 주시고. 아, 근데 진짜 많이 보내주신다. 감사드려요. 한 명 산 사람. 한 분 한 분 나라 다 가보고 싶어요, 진짜로. 스코티 더 비디오 게이머님. 안녕하세요, 스카리 더. 너무 굴렸나요? 비디오 게이머. 안녕하세요, 스피커. 좋은 컴백하고 난 정말 그것은 정말 너무 좋은 긍정적인 너무 좋은 노래라 좋아요. 너무너무 스피커 언니들의 재능이 놀랍고 환상적인 보컬이에요.
어딘가에서 영국에서 예? 뭐 뭘까요 이게? 영국에 와달라는 건가요? 예. 계속 노래를 앞으로도 계속 해주시고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네, 해주세요. 많이 보고 싶다고. 그리고 정말 스피커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나래가 정말 놀라운 재능이 있대요. 놀라운 걸 가지고. 네, 박나래 계속 화이팅 바랍니다. 스피커 화이팅. 화이팅. 틴트 펜을 사용하여 사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CD에. CD에. 그래요. 예. 나래 향 하나 더 불러보시죠. 지연은. 네. 요거. 볼까? 하. 귀여워. 칼빈5120님. 이분은. 영국이 많으시네요. 뿡뿡뿡 이걸 만든 이거 아이스크림이야 뭐야? 뽀뽀인가? 이건가? 뿡뿡 있는 거. 이게 하트? 아, 옆으로 본 하트. 아무도 몰랐어. 나 진짜 몰랐어.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어. 감사해요. 저희도 하트. 다 우리보다 어린데 지금. 좋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눌러도 되나? 다음 페이지. 하나 더 눌러보자 여기서. 그럴까요? 요르정 한번 골라볼까? 요르정이다 진짜. 길어. 어머. 크리스토퍼 K. 크리스토퍼 K. 오, 스피커가 크리스토퍼 K님한테 1번 그룹. 첫 번째 그룹. 이번 시크릿 타임 너무 멋있었고요. 보아 언니, 보영이 언니, 시연 언니, 나래님, 시연님 파이팅! 파이팅!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분 사진이 굉장히 인상적이시네요. 네. 저희 뭐 우리도 하는 건가 이제? 네. 골라볼까요? 시연 언니 얼굴도 한번 볼까요? 네, 시연 씨 한번 보영이하고. 스피커 멤버분들 안녕하세요. 캐나다 머큐리입니다. 제가 이번 컴백을 로라. 1년 반 동안 기다렸어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너무 보고 싶어서 스피커로 제주도 K콘까지 갔었어요. 예전에. 근데 이번엔 직장 때문에 한국에 못 가서 아쉬웠어요. 정규 앨범 내고 컴백 한번 또 하면 좋겠어요. 시안 언니는 인스타에 음식 사진 많이 올렸잖아요. 어떻게 다 먹어도 살이 안 쪄요?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 뭔가요? 비결이요? 네. 밤마다 돌아요. 그래서 다시. 아 진짜 많이 걷는 것 같아요. 네, 걷는 걸 좋아해서 먹는 만큼 음식 먹으러 갈 때 거기까지 걸어가고. 와. 그래 멋쟁이다. 먹을 수 있으니까요. 먹기 위해서. 네, 먹기 위해서 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언니 쪽 하나 더 볼까요? 네, 잠시만요. 예? 예? 4페이지 눌러달래요. 4페이지 먹어야지. 있는데. 자, 한 번 더 볼게요. 6페이지. 4, 여기. 4. 여기서 볼게요. 거기 돼 있어. 뽀영이가 한번 해볼까? 어떤 거 해볼까요? 저는 요 여성분. 요걸로? 네. 여기요. 홍콩. 메시지가 없네요. 다음 분 가면 볼까요? 이분들도 받고 메시지 있는 분을 찾아서. 이건 다 똑같다. 응. 멍멍이? 요거? 멍멍이. I love speaker.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맞다. 이름이 길어서 기억했어요. 됐나? 이쪽 하나 더 볼까요? 시원이 팀, 박나래 팀? 아니, 안 읽는데요. 마지막 페이지다. 우리는 7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메시지는 안 읽고요. 네. 어차피 많으니까 네. 한 분씩 일단 고르고. 내 사진. 호니님. 보원이다. 진짜 오랜만에 사진이다. 둘. 이분 또 눌렀다. 비비.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어차피 어쩔 수 없어. 오케이. 네. 됐다. 네, 여러분들의 팬 메시지는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고요. 네, 이렇게 하고요. 저희 앨범을 구매해 주신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정말 네, 너무 네, 저희에게 많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께 다 드릴 수는 없었지만 특별히 이 모든 분들 중에서 탑 원 한 분께만 저희 애장품 하나 드리려고 선물을 준비해 왔어요. 여기 있나? 이건가? 예, 맞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많이 드리셨을 거예요. 시연 언니가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전에 제가 요즘에 취미로 액세서리 구매를 다닌다고 했었는데 제가 만든 반지거든요. 와, 진짜 예뻐요. 이렇게 예, 팬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내가 가져갈 거야. 내가 가져갈래요. 이게 제가 제 사이즈에 근데 맞춰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근데 혹시나 사이즈가 안 맞으시면 그럼 안 맞으면 발가락에 끼는 걸로 발가락 반지. 보통 발가락이 더 두껍지 않나? 발가락은 앞에만 똥똥하고 아... 푹 집어넣으면은 조금맣게. 어. 그래서 제가 만든 건데 그 목걸이 그 안 맞을 사이즈가 안 맞으시면 목걸이로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가까운 뭐 금은방 가면 사이즈 늘려주거든요. 금은방. 너무 해외 팬들한테 금은방이 어울린다. 골드 실버로. 발음 잘하셔야겠어요. 자, 이 선물이 어느 분에게 돌아갈지를 탑5부터 한번 쫙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탑5 5위는 레몬 트루스카이? 트로스키. 네, 4위는 코니. 커니. 3위는 레지나 메. 2위는 스코티 더 비디오 게이머. 1위는 대망의 1위는 다 보이시죠? 크리스 첸 님이십니다. 반지 드릴게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뽑히신 크리스 첸 님께 드릴 폴라로이드 사진을 잠깐 찍고 가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모이면 되나요? 앞으로 나갈까요? 여기 있어요? 어. 나 이렇게 뒤로 가면 되지 않나? 고영이랑 내가? 나만 간다. 응. 잘 나왔나요? 네. 저희가 준비한 포인트 코너들은 모두 끝났고요. 어, 저희의 무대를 남겨두고 있고요. 무대는 보고 가셔야죠. 그리고 저희 오늘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생방으로 벌써 한 시간 됐어요? 벌써 됐어요. 아 진짜? 네,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사실 더 이렇게 직접 만나뵐 수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다음에는 꼭 같이 직접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채팅도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아니, MC가 안 되겠네. MC가 안 되겠어. 팬모드 남았어요 여러분. 나 진짜 너무 아쉬울 뻔했어. 저희 팬모드 채팅이 남아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 저희 직접 같이 하고 있진 않지만 정말로 대화할 수 있는 순간이거든요. 여러분들께 팬보드 채팅으로 한번 소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해줘서 한번 골라볼까요? 읽어주세요. 이분 아까 성함 많이 뵀으니까. 2위! 스코티 더 비디오 게이머님. 2등. 요거 누르면은 바뀌어요. 요거? 네. 그래서 한국어. 천재인데? 바로 없으시네. 빨리 한국어 더 어려운 기분은 뭐죠? 앨범을 어디서 사야 되냐고. 저희 앨범을 구입하고 싶은데 어디서도 앨범을 수가 구할 없대요. 수가 없었다고. 오늘 그러면 받을 수 있으신 건가? 그런 1위만 드리나요? 5위까지 다 1위만. 아쉽다. 저희 다음엔 정말로 꼭 앨범이 나올 수 있도록 앨범을 네, 노력해 볼게요. 아니 근데 이거 사신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니 그 인터넷 않아요? 음원 사는 팔 수가 살 곳이 없으니까 반지 말고 CD 네 CD는 전부 받으실 수 있어요. 나이스 됐다 받으실 그러면은, 수 있으세요? 그러면은 해결 네, 이쪽도 한번 볼까요? 파이팅 뭐 볼까요? 언니 멋진 타투 보여주세요. 비비님께서 보여주세요. 너무 예쁜 타투 있어요. 살 쪄가 귀여워. 나 이거 너무 좋아. 점점 만날 AR? 때마다 활동을 시작할 때마다 뭐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뒤에서 제가 테이프를 뜯어서 붙여주고 있어. 그러니까. 근데 타투가 되게 연필로 그린 것처럼 예쁘게. 나 이거. 남중인 아까 김보아 버전 불러주세요. 와! 그거? 원래 같이 남중인 먹으면 아까워. 거긴 너무 어려워. 뭐였지? 처음에? 와, 검색 시서. 둘, 셋, 넷. 가사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둘, 셋, 넷. 난 너무 변했어. 다른 사람 같아서. 너의 사랑이란 말 더 이상 감동이 없어. 와! 아, 다 떨린다. 남쪽엔 아까워. 신나는데?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럼 다음 거 볼까요? 피오나님께서
스피카 분들 무슨 아이스크림 맛 제일 좋아해? 민트 아, 초코. 나도. 어. 민트 나도. 초코 아이스크림. 나도 민트 초코. 피스타치오 아몬드. 초코. 뭐야? 초코 초코. 무슨 맛 아이스크림에서? 아니 그, 아니 그냥. 이런 상품. 이 친구가 CF를 노리네요. 뭐 좋아해? 무슨 맛 좋아해? 아이스크림이요? 어. 네. 저요? 아이스크림 커피. 다 좋지 뭐. 커피 맛? 그리고 마카다미아. 어, 마카다미아. 코코넛. 그거 좋아해요. 그런 것도 있지. 아몬드 봉봉이랑 그거. 근데 요즘에 새로 나온 것 중에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파는 건데요. 무슨 이건 젤리 이거예요. 근데 버터 팝콘만 나왔는데 진짜 대박 맛있어요. 아, 나 그거 뭔지 알아. 먹어보고 한 입 먹고 나왔어. 맛 내 스타일 아니어서. 완전 맛있는데. 와. 자, 우리 아, 이제 젤리 안 맞는 걸로. 자, 여기서 저희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네,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재밌게 대화해보니까 좋네요. 또 아이스크림만 뭐 좋아하는지 서로 정도. 이제 알게 되고. 네, 오늘 이거 조금 있으면 떠날 것 같은데. 현장 정리를 위해서 저희 미덴그릿 홍보 영상을 보고 올게요, 여러분. 홍보 영상 보여주세요. M-Wave Meet&Greet, the one and only K-pop online fan meeting, M-Wave Meet&Greet. Joining K-pop stars and fans from 190 countries, M-Wave Meet and Greet translates into various languages in real time. The special features of Meet and Greet. Stars give out their prize, possessions, albums, and more, autographed on the spot. Stars choose fans' messages and read them and reply in real time. Get active with your K-pop stars. Stars show off their talent, play games, and more. Stars give real talk about their album and music video and reveal exclusive behind-the-scenes stories. Star 팬을 이어주는 단 하나의 온라인 팬 사인회 M-Wave Meet. 여기로 접속하세요. 지금 여러분은 글로벌 팬미팅 미덴그릿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랑? 스피카랑! 우리랑! 우리랑! M-Wave Meet and Greet. 지금 여러분은 글로벌 팬미팅 미덴그릿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랑? 스피카랑! 우리랑! 우리랑! M-Wave Meet and Greet. 예헤! 네, 저희 준비한 포인트 코너들이 모두 끝나고요. 정말 대망의 무대,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네! 그런가요? 솔직히 진짜로? 진짜로? 네, 저희 멤버분들은 어떠셨어요? 오늘 한 시간 동안 함께 팬분들과 함께 했는데 보영양? 이렇게 가까이서 뵙고 얘기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어서 좀 편안했고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한 분씩 얘기해볼까요? 네, 저는 사실 한 시간이 갔다는 게 약간 좀 놀라워요. 약간 하면서 아 이걸 더 재밌게 막 해주고 싶은데 같이 더 같이 놀고 즐기고 싶은데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한 시간이 금방 간 걸 보면은 그래도 재밌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다시 또 이렇게 금방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와줘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코딱지만 잊지 못할 거예요. 네? 그죠? 해. 시안 언니는 어떠셨나요? 저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근데 진짜로 더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더 소통을 더 많이 못한 것 같아서 그 대본의 압박에 그 시달리면서 뭔가 더 자유롭게 더 얘기할 수 있었던 시간들을 많이 못 나눈 것 같아서 그거 좀 아쉬운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더 그때는 더 자유롭고 더 많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얼마 전에 시크릿 타임 가졌잖아요. 1위 예, 후보 공약으로요. 그래서 더 뭔가 익숙하고 더 친근한 느낌? 그리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너무 또 반갑고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저도 이런 자리가 되게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직접 봐서 좋았고 또 해외 팬분들하고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되게 많이 부족하잖아요.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저희도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출연을 기념하는 의미로 네. 사인을 남겨볼까 해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사인을. 사인하는 모습을 되게 예쁘게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여자 귀엽다. 무슨 약간 전당 느낌이에요. 명예의 전당. 투명 사인보드에 자 지원 양부터 네. 아니 이 노래는 롤리
조연양이 대표로 오신 가운데 괜찮아요. 저희 옆에 짜투리도 할게요. 안 보이죠? 죄송해요. 주인공 나네. 네. 이건 볼수록 웃겨 지금. 장난 아니야. 일부러 되게 조그맣게 했어. 네, 항상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응원과 사랑 진짜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하는 스피커 될 테니까 여러분, 아, 우리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 예, 그리고 저희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리고 저희가 정말 이번에는 생각보다 그 공백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빨리 돌아올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좋겠다. 나도 예, 공백기 아니고 뭐 그냥 다음 걸 빨리 준비하는 거죠, 그죠? 예, 저희 이제 저희 그럼 이제 무대 시크릿 타임 들려드리러 가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지금까지 스피카였습니다. 고고. 준비 다 됐나요? Secret time. We don't need you, boy. Oh, what you want? 어느 때보다 더 은밀한 비밀스러운 것 때문에 This is real. 지워 리얼 시크릿 타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바쁘시. 미댕 귀리.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아, 사랑해요. 감사해요.